is the story. It was written for each of us and it's yet to be told. 네이처링은 자연을 사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. 웹이랑 마찬가지거든요. 자연을 읽다, 그리고 세상을 읽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것이에요.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입니다. 여러분들이 가입하게 되면 소중한 자원이 되는 겁니다. 그거는. 그리고 소중한 자료가 돼요. 자, 지금부터는 이제 네이처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요. 단속식물은 뭐냐면 식물이 있으면 식물의 줄기로 통하는 물간이라는 게 있어요. 물이 올라가야지 꽃이 피고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. 물간 또는 체간이 발달한 식물을 얘기하는데 선태류는 뭐냐면 이끼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끼 식물. 동물을 다니면서 관찰하고 사진으로 담았다. 거기서 바로 올려줘야 되는데 생물 이름을 나는 저 생물이 뭔지 몰라요 할 때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꼭 누르고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사진 찍은 생물의 식물의 이름이 떠요. 당신만이 만날 수 있는 오늘의 자연을 기록해보세요. 이것이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이자 자연 속의 우리를 대하는 방법입니다. 네이처링.